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적용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념초 중에서 광대한 마음과 최상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십념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마음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하고, 괴로움을 소멸하여 청정한 열반을 자증할 수 있는 염처 수행을 말합니다. 개념적용, 심념처에서는 마음의 현재 상태를 16종류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훈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관찰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은 인연 따라 무상하고 연기하는 법이어서 내 것이라고 여기거나 나라고 여길 만한 어떤 실체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보게 합니다. 마음에 대한 염처 수행, 심념처는 바로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의 마음을 직접 알아차려 체험적으로 관찰해 나가는 수행입니다. 오늘 살펴볼 심념처 수행은 바로 지금 자신의 마음에 크고 넓은 마음, 광대심이 있는지, 광대심이 없는지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가 최상의 마음인지, 그렇지 않은 마음인지 분명하게 알아차림 해보는 수행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새로운 배움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보시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숨을 길게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자신의 숨결을 알아차림해 봅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십념처 중에서 광대심과 최상심에 대한 염처 수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 머무는가? 넓은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넓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오.
추상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추상이 아닌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네, 지금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체험적으로 관찰해 나가는 십념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라는 현상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언제 어디서든 알아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불선한 마음은 극복하고 선한 마음은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관대하고 넓은 상태인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관대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상태인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관대하고 넓은 마음이면 마음이 관대하고 넓은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림 해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상쾌하고 행복한 마음인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상쾌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인가요? 만약 지금 자신의 마음이 상쾌하고 행복한 상태라면 지금 내 마음이 상쾌하고 행복한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렇지 않은 마음이면 그렇지 않은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림 해봅니다.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지 못하면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거나 마음을 실체시하여 마음을 나라고 여기거나 내 것이라고 여겨서 그 마음에 반응하고 그 마음을 추구하고 그 마음에 집착해서 그 마음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음에 대한 염처 수행을 분명하게 닦아서 심념처가 확립되면 이것이 마음이야. 마음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마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면 마음으로부터 많은 배움과 지혜와 공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심념처 수행은 마음에 대한 체험적이고 직접적인 배움을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심념처 중에서 광대한 마음과 최상의 마음에 대한 염처 수행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자신의 숨결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자, 이제 자신의 주의를 마음에 기울여 봅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관대하고 넓은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은 상태인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관대하고 넓은 상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지금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상쾌하고 행복한 상태인가요? 상쾌하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상쾌하고 행복한 상태이면 지금 마음이 상쾌하고 행복한 상태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림 해봅니다.
자, 이제 마음에 두었던 주의를 호흡으로 부드럽게 데려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오십시오.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부를 자비심으로 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깨어 있기를. 우리들이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네, 잘 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